할렐루야.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2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월에 암송할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부된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성을 선택하셨고, 그 도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산헤드린 의원들이 거주하는 도시요. 명절에는 예루살렘은 물론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아셨기에 주님은 눈물 흘리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강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주시고, 다만 주님은 사랑으로 호소하실 뿐입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실 뿐입니다.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주님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과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 소리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주옵소서.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열린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